뭘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난 궁금하네. 아, 막 다지셔. 이거를 웃게? 야, 만두를 만드시나? 지금 제가 이렇게 섞고 있는 게 이젠 만두소가 되는 거예요, 만두소가. 아, 만두소네요, 만두소. 만두소? 요거를 아까 썰은 수박무? 수박무가 만두피가 돼가지고 수박무 만두가 된 거죠. 아, 그게 될까요? 대박! 수박무 만두? 충분히 식초물을 좀 빼주고 식초에 적당히 절여갔다가 헹굴 때 좀 많이 잘 헹궈줘야 돼요. 식초 맛을 좀 충분히 빼줘야 돼요. 무피 만두. 오, 근데 너무 생소한데? 우와. 저걸 무를 피로 이렇게 써가지고 너무 예쁘겠다. 만들면 소화도 좋을 것 같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. 어, 저거를. 그래서 찹쌀가루까지. 이렇게 싸서. 아, 만두처럼 되네. 아, 진짜 잘 안 붙을 텐데. 어, 저게 붙어요? 안 붙지. 근데 저게 잘 안 붙어. 저는 또 성격상 저걸 꼭 붙이고 싶다는 생각에. 아, 디테일하네. 아, 역시 디테일. 야. 수분이 있어서.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떻게 해야 되지? 기가 막힌 아이디어네, 이거. 만두피 눌러주기. 제가 머그컵이니까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. 아. 이렇게 해야 만두피가 끝이 잘 붙어, 지금. 아, 그러면서 전분이, 아, 입은 머리가 좋다. 우와. 컵 다 나온다, 컵 다 나온다. 머그컵이 많아. 대박. 집에 있는 머그컵은 다. 집에 있는 컵이 다 소환됐어. 이렇게 안 하면 안 붙어. 지금 기가 막히게 붙고 있어. 우와. 나 이게. 우와. 와, 이게 예쁘다. 아, 너무 예쁘다. 진짜 예쁘다. 저렇게 눌러주니까 얘가 일어나는 힘을 죽여주는 거야. 찍고 나면 어떤 색깔일지도 궁금하네. 이게 소화가 엄청 잘 돼가지고 임신한 분들한테 엄청 좋대요, 임산부들한테. 아빠 오늘 맛있게 만두 쪄줄게. 20분 동안.